지방 행정을 파악하기 위해 각도 주도 순시에 나선 김종필 국무총리는 먼저 강원도청에서 증상천 지사로부터 도정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. 김 총리는 특히 이번 지방 시찰에서 왕복 행정의 실천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대해 온 국민이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 이어서 경기도청에서는 김태경 지사, 충청북도에서는 태종학 지사,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민유동 지사로부터 각각 도정 보고를 받았습니다. 김 총리는 또 깨끗한 행정을 위한 봉사자세의 확립을 강조하고 온 국민이 자기 분수를 알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지방 공무원이 모인 자리에서 김 총리는 공무원들은 서정수의 신에 소리 없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